맛있겠죠? 여러분도 꼭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두통의 나박물김치가 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아줌입니다. 오늘은 나박물김치를 한번 맛있게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나박물김치 주재료로 무하고 통, 알배추 두 통하고요. 미나리입니다. 물김치 두 통량입니다. 부재료로 사과 한 개하고 양파 한 개하고 쪽파 두 줌하고 청고추 네 개, 홍고추 네개 하고요. 마늘 어른손으로 한 줌하고 생강 있으면 됩니다. 나박물김치 양념으로는 매실액 5스푼 하고요. 소금하고 천일염 구운 소금입니다. 고운 고춧가루, 이거는 고추장 만들 때 쓰는 고운 고춧가루거든요. 그리고 탄산수 500ml 두개 있으면 됩니다. 먼저 무하고 통배추 먼저 손질해 보겠습니다. 소개한 재료들이 두통 분량이라서 한 통은 제가 미리 썰어 가지고 이렇게 담아 놨습니다. 무하고 배추 먼저 썰었거든요. 한통 분량 썰어 보도록 할게요. 큰 무를 동그랗게 이렇게 나박슬기 좋게 이렇게 두 개를 미리 썰어 놨거든요. 나박으로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를 이렇게 반으로 잘라 가지고 또 2등분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너무 두껍게 썰지 말고 적당량 썰어줍니다. 이렇게 나박슬기 썰어주세요. 알배추 한 통도 썰어줍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닦아가지고 나박물김치 크기만큼 이렇게 썰어줍니다. 썰어서 이렇게 통에 준비해주세요. 미나리 두 줌이거든요. 한 2cm 크기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쪽파 두 줌인데, 미나리 크기로 한 2cm 정도 이렇게 썰어줍니다. 횡양파 한 개인데, 반은 채 썰고, 반은 믹서기에 갈 겁니다. 양념할 때 넣을 거거든요. 반은 남겨두고 반만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하고 쪽파가 들어가면 나박물김치가 굉장히 시원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빨리 익기 때문에 반개 가지고 두 통에 같이 들어갈 겁니다. 입니다. 사과도 반은 믹서기 갈아서 설탕 대신에 사용할 거고요. 반만 쓰도록 할게요. 채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굵게 채 썰어주세요. 사과 반 개를 이렇게 다 썰어줍니다. 사과 큰거반개 썰은 건데, 요거 김치, 국물 김치 두 통에 들어갈 겁니다. 반으로 나눠서 넣어주세요. 청고추 4개하고 홍고추 4개인데 씨를 다 발라줘야 되거든요. 고추를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씨를 다 발라주세요.
생물김치에 씨가 들어가면 둥둥 뜨면은 좀 지저분하게 느껴져서 씨는 다 이렇게 발라냅니다. 다 발라주세요. 씨를 발란 고추를 썰어주세요. 이렇게 다 썰어줍니다. 생강도 이렇게 편으로 생강 두 쪽을 썰어주세요. 나방물김치에 들어갈 재료들이 다 썰어졌거든요. 이제 믹서기에 갈도록 해보겠습니다. 사과하고 양파하고 마늘하고 생강하고 갈아서 나방물김치를 만들어 볼게요. 사과 반 개를 동생동생 썰어서 믹서기에 넣어주세요. 양파 반 개입니다. 믹서기에 넣어주고요. 마늘 어느 손으로 한줌 해가지고 믹서기에 다 넣어주세요. 생강도 조금 큼직한 거두개 정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믹서기에 넣어서 갈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조금 넣어야 갈아지기 때문에 물 조금 넣고요. 갈아줍니다. 이렇게 갈아줍니다. 제가 소개한 분량은 물김치 두통 분량이거든요. 지금 한통 분량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한통 분량으로 물 5리터입니다. 매실 액기스 3스푼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일염 소금 한 스푼 반. 하고 고운 고춧가루 들어갑니다. 한 스푼, 두 스푼, 두 스푼 반 이렇게 해서 희석해 주세요. 소금을 다 녹여 가지고 간을 봅니다. 조금 싱거운 것 같아서 소금 조금 더 들어갑니다. 간은 본인들 입맛에 맞게끔 조절하시면 됩니다. 찬 물에 채반을 이렇게 걸쳐주고요. 믹서기에서 갈은 사과하고 양파하고 마늘, 생강 갈은 걸 반만 넣어주세요. 두 통분이니까 지금 반만 넣습니다. 한 통분만 하니까. 넣고 이렇게 걸러주세요. 설탕이나 유수과 같은 거안 들어가고 사과하고 양파 가는 걸로서 단맛을 내는 겁니다. 해양파라서 굉장히 달거든요. 이렇게 해서 건더기 다 걸러주세요. 물이 맛있게 걸러졌습니다. 그러고 남은 요 덩어리들은 다시팩에 넣어가지고 다시 국물김치통에 넣을 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그냥 버리지 말고 다시팩에 넣어가지고 국물김치통 옆에 놔놓으면 여기서도 맛있는 국물이 우러나니까 이렇게 팩에 넣어가지고 국물김치통
국물김치 통에 깔아주세요. 물을 부으도록 하겠습니다. 물 5리터입니다. 무하고 배추하고 이렇게 섞어줍니다. 익으면 굉장히 시원할 것 같아요. 섞어주고, 여기 아까 저기 팩, 요거는 옆에, 통 옆에 같이 넣어줍니다. 사과 썰은 거 반만 넣어주세요. 두통 분량을 아까 했기 때문에 지금 한 통만 하고 있습니다. 사과 넣어주고요. 생강편으로 썰은 거좀 넣어주세요. 빨간 고추 썰은 거반 들어갑니다. 청고추 반 들어가고요. 양파 반개 썰은 거 중에서 반만 들어갑니다. 쪽파 두줌 썰은 거한 줌만 들어갑니다. 넣어줄게요. 마지막으로 미나리 들어갑니다. 미나리 썰은 거 반만 넣어주세요. 휘석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상온에서 한 10시간 정도 놔뒀다가 기포가 조금 올라오면은 그때 냉장고 넣어놓고 드시면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는 나박물 김치가 완성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레몬 탄산수 500ml 들어갑니다. 탄산수가 들어가면은 굉장히 탁 쏘는 맛이 있고 안에 레몬 맛이 나기 때문에 국물김치가 더 상큼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위에 탄산수 500ml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부산아지매표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깔끔한 나박물김치가 완성입니다. 여러분도 도전해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아지매 레시피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